우리나라의 고유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화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고유종 잉어목 시리 속의 시리를 만나봅니다. 시리는 유선형의 몸통에 금빛 나인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진 물고기로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물살이 빠르고 온도가 낮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지만 저기 멀리 아마존에도 시리와 생김새, 움직임 및 습성이 비슷한 캐러시듐종이 있습니다. 시리의 학명은 코에얼리시스코스 스플렌디더스이며 등록일은 1935년. 일제강점기에 등록이 되어 등록자가 일본인입니다. 단 일본 안개미의 사례와는 다르게 학명에 코리오를 넣은 부분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시리는 크게 시리와 참시리로 나뉘는데 한납자루와 낙동납자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강과 금강 수계에 사는 시리는 시리, 낙동강과 섬진강 수계에 서식하는 시리는 참시리로 2015년에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참시리는 코에얼리시스코스 에어루기노로 시리와 학명이 다릅니다. 외형의 차이는 발색이 가장 큽니다. 시리는 금빛이 강하고 참시리는 청록빛이 강합니다. 독특한 외형과 움직임으로 인해 국내 민물고기 에어가드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시리와 참시리는 별개의 종으로 서식처의 파괴와 유전자 교란 등 생태적 문제가 일어나기에 절대 무단 방류하면 안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리는 야생개체의 채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예쁜 외형 때문에 관상어화시켜 활발히 수출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조의 중하층에 작은 그룹 단위로 모여 헤엄칩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시리를 채집하다 보면 2에서 3마리씩 한 번에 족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식지의 수중이 돌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한 수류도 만들어주고 간접 수류도 만들어줘서 원하는 위치에서 헤엄치도록 합니다. 단 좁은 수조 내에서 수류 정체 구간이 없을 경우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되는 구간은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평균 5년 내외입니다. 최대 크기는 15cm 내외로 제법 크기가 있으나 최고가 낮아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수류를 좋아하는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부자 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크기가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지만 어떤 온도에서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단 30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돌연사할 수 있으며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pH는 중성 7.0, 알칼리성 7.5 등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만 사실 생먹이를 더 좋아합니다. 수서곤충이나 새우 등이 주식이기 때문에 생이새우 등의 관상새우와 합사는 하지 않습니다. 먹이 적응도 은근히 쉬운 편이지만 입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고려해서 먹이 크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입이 크고 식탐이 강한 납자루앗과 어종과 합사 시 먹이 경쟁에서 무조건 집니다. 동종 간의 투닥거리는 경향이 있으나 심하진 않습니다. 함께 수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멋지기 때문에 최소 4마리 이상 사육하면 관상하기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시리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